아, 이렇게 스커트가 정말 짱짱하죠. 와, 그리고 같은 원단으로 되어서 면 티시로 되어 있습니다. 뒷문 스킨 하단 스커트인데요. 와, 라인 살아 있죠.
야전치대 블랙 있는 분 당근합니다. 구경들 엄청 많이 하러 오시네. 설치해본다. 어디 갔지?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여기다 놓고. 아, 라이브 방송하느라고 배고파 배고파. 빨리 하고 밥 먹어야 돼. 아,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. 오늘은 뭐 평소하고 다르게 좀 미니멀하게 준비했어요. 예, 그리고 한번 제가 전실부터 그리고 확장구역까지 어떻게 세팅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렇게 또 미니멀하게 하니까 나쁘지 않네. 깔끔하게 하고 다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전실 내실은 파티션을 떼버렸어요. 전실은 더블 소파랑 IGT 테이블을 하나 놨고요. 저렇게 확장 공간에서 영화를 보려고 빔 프로젝터 하나를 놨어요. 예. 근데 좀 작은 것 같아서 큰 걸로 바꾸려고요. 내지 같은 경우는 야전 침대 하나 놨고요. 테이블 하나 놨고,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이스박스, 그리고 워터저그,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술! 이렇게 해놨습니다. 좀 간지나가지고 이거 붙여놨는데 떼야겠어요. 예.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 하고 또 라이브 방송을 켜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즐기다 가려고
이렇게 뭔가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. 이제 불멍 할 거예요. 불멍. 새로 산 하루치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.
좋은 아침입니다. 와, 이게 확실히 블랙이 늦잠 잤어요. 와. 어우, 지금 10시인데, 이 눈뽕이 없으니까, 진짜 아주 꿀잠 잤어요. 와. 어, 너무 잘 잤어. 지금 이렇게 안이, 되게 아늑해요. 와, 이거 좀 남다른데? 이게 맨날 베이지만 쓰다가, 블랙 색상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와, 확장 라인 공간이 정말 엄청 큽니다. 와, 총 3개의 룸으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. 일단 씻기 전에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저는 저쪽 타프 라인 쪽에다가 밥 먹을 식사 준비를 좀 해놓을 거예요. 세팅을 할 거예요. 새로 주문한 건데 불량이 왔어. 할 말이 없네. 자, 이제 밥 먹을 세팅이 끝났습니다. 이제 밥 한번 먹어 볼까요? 아, 밥도 잘 먹었겠다.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영화 한편 봐야 되겠어요. 아, 이거 진짜 제가 자주 쓰는 건데,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. 좋아. 커피 한잔 진행시켜. 야, 완전 극장인데? 얘가 하늘만 알고 둘은 모르네. 뿌리야, 이 친구 장식이가 재작년에 이혼하면
이제 좀 씻고 세팅을 좀 살짝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. 새로 산 게 요번에 도착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나름 재밌게 했는데 제가 자식용 세팅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식 세팅은 조금 뭔가 좀 허전하긴 했어요. 그래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요런 맛도 있다. 좀 재밌는데 뭐 요런 것들. 그 다음에 요 캠즐 하우스 블랙 책상이 눈뽕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. 예, 아침에 강제 기상 안 해서 그렇고 지금도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는데도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안 더워요. 되게 검정색이라서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여기가 그늘져가지고 좀 더 시원한 것 같아요. 바깥이 좀 더 더운 것 같아요. 캠즐 하우스 2024년 2세대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, 조만간 좀 더 완벽해진 텐트로 제가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예, 협찬을 받아가지고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곧 올라올 예,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. 아, 이제 좀 씻고 올게요.